대척 저런 식으로 만약에 올랐을 때 이미 검색심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트를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떠났기 때문에 태도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올려받지 못했죠. 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생전에 여기 맡은 최고의 지위인 푸타의 신관을 지금 여기 맡았는데 고대 유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피라미드를 계속 조사하고 그다음에 복원하고 이제 그런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탈마 세트 때 만들어진 복원된 흔적인데 왕이 아닌 탈마 세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현대의 이집트 학자들이 완전 농담으로 탈마 세트한테 붙인 별명이 있는데 그게 최초의 이집트 학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이집트 학이 언제 탄생했냐라고 했을 때 하느님의 이집트 학교 신분장이 들어갔겠지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원래 약이 3000년 전 전사람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이미 고대 이집트 문명은 고대였기 때문에 계속 고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때부터 고대 이집트에 관심이 생겨났었다는 걸 이분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노예는 그 아까 계속 보내러 문화스 피라미드의 내고예요. 이 내고 역시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 먹을 수 있는 기본이죠.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혼자 챙겼죠?